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3회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1점 문제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고용정책 심의에는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나요? 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한다. 그래서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그리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죠. 고시. 매년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권한은 있는 것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를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이런 서비스, 취업,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는 질문이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질문 같이 보시죠. 3번. 모든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자,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 네, 중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주에게 적용되죠? 네, 국가나 공공기관.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고령자와 고령자 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자, 민간 사업장의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할 의무까지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라는 말이 틀린 것이죠. 자, 4번.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자,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매월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매월이 아니라 매년 제출하는 것이죠. 매월까지 이렇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그랬네요. 우리가 대량 고용 변동이 뭔가요? 대량 고용 변동. 일반 사업주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의 폐업이나 뭐 축소를 도모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고용 변동, 그 재직하는 근로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 등을 대량 고용 변동이라고 하고 이런 대량 고용 변동, 고용 정책법상의 대량 고용 변동은 보통 우리가 그 사업장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10% 이상이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량 고용 변동의 기준으로 잡고 있고 300명 미만의 경우에는 30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이 인원 이상 변동되는 경우 대량 고용 변동이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이직 근로자는 또 뭘까요? 이직 근로자. 여기서 이직은 한 기업에서 한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리자를 쓰고 있죠. 한자로 떠날 리자. 그러니까 사직, 퇴직하는 근로자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장에서 사직하거나 퇴직하거나 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이직 근로자 수.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자, 1번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네, 우리 법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로 이걸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외되고 있죠. 자,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제외 사유에 포함되고 있죠. 이직 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귀책 사유, 자기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까지 대량 고용 변동으로 보지는 않겠죠. 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대량 고용 변동 시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4번. 6개월 미만의 경험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자,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고용되고 있는 사람. 네, 우리 법에서 재외사유, 이직 근로자 수의 재외사유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자, 6개월의 미만을 기간을 정하든, 6개월 미만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든, 6개월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든,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퇴직하거나 이직하거나 전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게 된다. 네. 그렇게 되고, 이러한 제외 사유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법에서는, 네,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제외하고 있죠. 이직 근로자 수에서. 네.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유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